안녕하세요. 지성매 매화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신점을 봐주시는 시간을 볼 건데, 제가 누군지는 안 알려드리고, 이 사람의 사주랑. 왜 맨날 그런 것만 숨겨가지고 와? 그거 테스트하는 느낌이잖아. 그니까요. 그래도 테스트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거를 좀 봐주시면서 선생님이 어떤 게 보이시는지 순수하게 누군지 모르고 보는 게 훨씬 물론 더. 그냥 막말해도 되겠죠? 그죠? 투명하게 봐주시는 거니까.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선생님이 신점을 봐주셔야 영대로 뭐 됩니다. 느낌대로 가겠습니다. 네, 사주 드릴게요. 네네. 남성분이시고요. 네네. 네, 음력으로 드릴게요. 네. 1952년. 52년? 네. 동명에 들어가는 사주죠. 어떤 일이 있으면 뱀들은 자,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죠? 땅속에 들어가서 머리카락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그러죠. 그래서 저기 뭐야, 어둠 속에 겨울에 동명에 들어가서 살기는 하는데, 사주는 뱀이야. 그러나 웅 호랑이네, 이 사람이. 호랑이라고요? 자, 호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우리가 맹수의 호랑이 중에, 맹수가 호랑이 중에 사자라면 사자 왕, 호랑이의 왕이란 얘기예요. 사자나 호랑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쟁탈전이라 했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뭐를 해? 쟁탈전을 하고, 각두 동족과 동족을 어떻게 물어 뜯어. 물어 그래서 뜯는다고요? 물어 뜯어서 내가 이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올라가. 그러다가 정말 지면 동물들은 또 뒤로 떨어졌다가, 또 꼬리를 내리고 숨어요. 지가 지치면. 그러나 또다시 내가 저 자리, 승부자리로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또 죽어도 죽고 못 먹어도 고야. 또 우겨서 사람 눈치를 봐가면서 내가 고지까지 올라가서 말 그대로 쟁탈전에서 그 자리, 왕의 자리를 앉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업에 어떤 일을 하셨다면은 이 사람은 사람이, 머리가 되게 최고야. 머리가 똑똑해. 좋다. 너무너무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이 사람이 만약에 사주를 본다면, 나라의 국가의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 만약에 보면, 정치가도 될 수가 있고, 변호사나 법무원으로 나라의 왜 있잖아요. 뭐 대통령의 대통령 옆에 비서 그 법무 이렇게 대행해준 사람, 보디가드 있는 사람, 경찰, 군인, 또 의사는 아니다. 의사는 아니에요. 경찰이라 군인 쪽, 경찰이라 군인 쪽, 그리고 이 사람의 군인 경찰 쪽이 더 세고, 그리고 아까 정치 쪽, 법과 쪽, 때로는 이런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면, 뭐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을 보면 세종대왕이 보여. 세종대왕이요? 네. 단군 할아버지하고 세종대왕이 겹쳐 보여. 이 사람이. 이 세종대왕이 단군 할아버지가 누구겠어요? 왕이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높은 곳에 올라갈 수 그러면서 이 있는 사람이 사람이라고. 내가 아까 호랑이라 그랬죠. 그러면 쟁탈전을 벌이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기주의라 그랬죠. 왜 이기주의냐? 내가 살기 위해서는 종족도 어떻게 잘라. 이 사람 주위에도 살생부가 있었네. 살생부요? 살생부라는 건 내가 살기 위해서 본인 내가 얄미워. 난 살아야 돼. 억울한 누명은 내가 안 받고 싶어. 그러면 나는 너를 뒤집어 씌우는 거야. 야, 내가 너 뒷배 봐줄게. 그리고 내는 니네 가정 지켜줄게. 네가 내 대신 뒤집어 써서 까먹어. 옛날 사극에 보면 그거 있지? 이런 살생부도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주위에 같이 있으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야심이라 그러죠? 욕심과 야심, 아집이래죠? 무적이 세죠. 그리고 왜 편가름이 많지? 편가름이요? 니 편, 내 편, 내 편, 니 편. 아주 철두철미하게. 딱 왕따를 시키. 요즘 말로 왕따지. 편을 갈라. 내가 나한테 아삭아삭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넌내 거야. 너가 못나도 비비고 나한테 잘해잖아. 넌 내가 키워줄게. 근데 너무 내 앞에 잘난 놈 있어. 너무 잘나. 아이씨. 야, 쟤 잘라. 쟤 잘라버려. 없어. 야, 쟤 버려. 이게 살생부인 거야. 치근을 딱, 측근을 위해 막을 세우죠. 나는 나, 철두철미하게. 얘는 얘. 그래서 딱 틀을 잡아서 반반씩 갈라놓고 내가 필요로 하면 쓰는 거야. 그게 살생부라는 거야. 그 죽여야만 살생부가 아니고. 그러면 그틀 안에서 살짝만 튀어나와도 피를 보는 한이 있으면 좀 그렇죠.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안 보죠. 왜? 막말왜에서 왕으로 비우면 내가 왕이고 넷이야. 넷이가 내거 넷하고 다 알았는데 얘가 딴데 옆에 다른 뭐 잘하는 왕비 쪽으로 붙었다. 아이씨,
야, 너 내 거 비리 너무 많이 알았지? 내 내막 너무 비밀을, 이 왕의 비밀을 많이 알면 어떡해. 자르잖아, 내시도 죽이잖아, 소리 숨 없이. 그러면 가차없이 왕비한테 내 거, 어? 딸을 궁녀하고 내가 시중도 놀았다는 거 말할 거 아니야. 유도시면. 네. 그러면 내가 기분 좋아? 안 좋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잘라버리나요? 잘라버리고 죽이든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 편은 없어지면 그 사람은 아짝 없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말로 뭐 회사에서 일하는 애라면 회사를 잘른다니까. 정치에서 일하면 정치관을 잘른다니까. 내 수족이라도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거 언제 그랬냐. 와, 무서운, 진짜 무서운 사람인데. 무서운 거죠. 무섭죠. 그 대신에 똑똑하죠. 이중 인격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거 할 거 있는 거 다 하는 거죠. 이거 잘하죠. 아주 잘하죠. 보이지 않게. 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막말로 그 옛말이 있잖아. 야 사장이, 야 너 살아남으면 내 구두 핥아봐. 근데 아. 너 키워줄게. 그러죠? 할 사람이에요. 진짜 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하죠. 네. 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 거를 소를 위해서 대를 위해서 소를 버리면 버려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야심이 크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크죠.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이죠. 지금도 아직 욕심이 아직도 많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위치에서 5, 6년 떨어져 있는 거를 나오니까 낙향이래요. 낙향이래도 지금도 그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위에 뒷배가 아직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뒷배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도 아말리에 자기만의 아직까지 힘이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죽을 때까지 전까지는 테두리를 쳐요. 내가 내 자리에서 어디 뺏기지 않게끔 하고 총알받이 해줄 사람을 또 내세워요. 아까 세종대왕하고 당군이 왜 보였냐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그 역할, 당군 역할, 세종대왕 역할을 해요. 근데 당군과 잘 들어요. 당군 할아버지와 세종대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우리 쉽게 말하면 나라의 하나의 우두머리 지켜만 왕들이잖아. 네네네. 그 사람들이면 이 사람들을 다 쉽게 국민들이지 요즘 말로 잘 다스리면서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게 그런 거를 했어도 사람을 다루는 걸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총체를 지휘해서 살게끔 민심을 얻어서 살게끔 했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민심이 흐려지나 봐. 이 사람이 뭘 했는지 그런 역할이래요. 네네네. 역할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 사람들 미쳐 다 따라가지 못하지만 덜 됐다는 거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흉내는 내셨어요. 나름. 나름 했는데 잘해도 욕 못해도 욕이죠. 근데 자기가 만들어낸 발판 뒤둥뚤 해놓은 걸 크게 키워놨는데 새로운 사람이 내 걸 가져갔어. 그게 아직까지 자기 이름으로 있는 걸 알고 자기 이름인 줄 아는데 어느 날인가 그 이름을 싹 갈아마신 거야. 새로운 사장이 이제 인수해서 했다 치며 근데 허전한 거잖아. 그리고 야속하잖아. 그게 속상해. 그걸 보이지 않게 씹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서 약간 뒷담화하는 거지. 이분을 뒤에서. 봤을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럼 조금 지금 이 사람 시선으로 보면 높은 데서 골든벨 쳤을 땐 그래도 구설 있지만 좀 내려와서는 치근히 본다? 치근히 본다? 이 사람의 편이죠. 아... 두 가지죠. 악인이 있고 이 사람 따르는 무리가 아직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 만년에는 아직까지도 권력이 있다는 거. 이빨 빠진 호랑이. 권력이 있어서 아직도 사람이 주위에서 맴돈다. 맴돈다. 그럼 말년 얘기 나온 김에 이분의 말년호는 혹시 어떻게? 말년에는 지금 이대로 정치권인지 아니면 무슨 사장인지 회사인지 그 업적이라 그러죠. 이 사람이 업적이 조금 뒤에는 따라다녀요. 골든매친 업적이 따라다녀서 조금 그래도 대우는 받아요. 그러나 큰 대문은 들어가는 건 안 보이네요. 큰 대문은 몇 개 몇 개 새소리 나는 거 보면 거기는 안 들어갈 건가 봐. 새소리가 난다고요? 큰 대문에 새소리가 나서 몇 개라면 이게 깜빵이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아닌가 봐. 그거는 아직 안 보여. 아직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어땠는지 몰라도 이 사람은 들어갈까 말까 하는데 건수를 잡아야 들어가지. 근데 아까 그랬잖아. 이빨 빠는 호라리. 머리도 권력이 아직도 있죠. 머리도 있죠. 그래서 어떠한 그 상황에 그런 철장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도 있지만 거기서 벗어난다는 거죠. 자기만의 테두리를 아직도 새생부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테두리를 치죠. 나만의 공간을 아직 침범을. 그리고 자기가 아직도 골든벨 쳤던 그 사장이었던 그게 아직도 몸에 배 있어. 그 사람 무리에 주위에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 그 사람 편이 많다는 거. 편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감옥 뭐 철창을 볼 수 있다 그 단어가 되게 기억에 남는데 네네. 그럼 진짜 안 좋게 되면 이 사람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아... 근데 철두철미하게 네. 안 들어갈 것을 이렇게 서류라 그러죠. 네. 방법의 서류를 지금 만들고 있죠. 다 이렇게 안 드러났죠. 아, 이미 아니, 이미 자기가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죠. 이렇게... 내가 그래서 아까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 아... 아직도 권력의 힘이 그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쁘다고 경향을 해도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탄탄대로 주위를 네. 벽을 쳐놨기 때문에 네. 함부로 이 사람을 건드지 못해. 아... 건든다 그래도 이 사람은 빠져나올 수 있어. 그게 권력의 힘이라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무섭네요. 무섭죠. 소리 없이 총 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센 거죠. 만약에 진짜 네. 이 사람이 조금 위험한 운기가 있다 이런 네. 거는 혹시 언제쯤? 지금은 1, 2년? 1, 2년? 네, 아직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예, 네, 1, 2년 있는데 네. 내년쯤에 네. 판사가 너는 이랬어, 네. 너는 이랬어 어떤 결정권이 땅땅땅 세 번의 소리가 있죠. 그래서 결정권이 난다고는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 그러니까 자기가 고개 숙인 거죠. 이빨 빠진 호랑이라도 숨죽이고 있는 거야. 내 자리 아직까지 나 여기 건드지 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도 지금도 활동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큰 활동은 아니면 자기만의 활동이죠. 큰 사장의 활동에서 내려왔지만 그래도 사장이었었다는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밑에 부수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일들을 조금 아직도 심의 권력에 뭐가 있는지 아직도 좀 움직여. 민심을 얻는 거죠. 움직이는 게 보인다. 네. 민심을 얻는다 그러죠. 아직도 그거는 지금 있게 나와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기가 활용하려고 그렇게 그쵸.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만의 살아남는 법, 자중자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너무 편가르기 많이 하고 네. 자기 독선적인, 독립적인, 자기만의 주의, 위기주의 이게 너무 강한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눈에 싫으면 싫은 거야. 좋으면 끝까지 좋아. 이것이 편가름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 강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독재적인 게 그게 너무 강해. 완벽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래도 다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가요? 네. 했다 해더라도 다 못했죠. 근데 한다고 했는데 네. 그게 문제성이 많이 일어난 것도 많아요. 이 사람도 총알받이였어요. 잘해도 욕 못해도 욕이요. 평생은. 네, 오래전 말씀은 진짜 무서운 부분들이 좀 많네요. 네. 그렇지 않아 보였는데. 뱀이잖아요. 네. 뱀은요. 네. 자기 꼬랑지가 잘려도 네. 피가 나도 고개를 안 숙여요. 아픈 걸 몰라요. 그리고 카멜레온이라 그러죠. 뱀들은요. 색깔을요. 둔갑을 해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색깔을 많이 변화를 시켜요. 카멜레온이에요. 그래서 이 뱀띠들이요. 머리가 뚱뚱하고 영리하고 판사, 의사, 뭐 변호사 뭐 다 있으니까 뱀띠들이요. 뱀띠가 얼마나 영리한데요. 사주에 또 호랑이도 있다 보니까 빼빠진 호랑이가 앉아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 말을 잘하고 이 저기 포수가 크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 왕의 사주라는 그러니까 호랑이 왕의 호랑이의 인구망자 쓰자 사자 왕의 사주라는 거죠. 이 관상이나 이름이나 뭐 사주를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자꾸 호랑이가 보여서 호랑이가 보였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은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할 것 같고 지금 사주는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성도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사주 갖다 놓고 한해서 했습니다. 욕하지 마십시오. 지성암 매화보살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